우왕루피를 띄워놓고, 이게 별을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는 이게 초패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같이 좀 매겨보도록 합시다. 2조가 9위에 있네. 아, 2조가 후진키가 아니었어. 테로리가 5위 아니면 6위? 1위 우왕루피, 2위 원카, 3위 로저, 4위 야마토, 5위 용카, 6위 오뎅, 7위 영도피, 그리고 8위 습격키드, 9위 2조, 10위 검수, 11위 전성기 인수염이 이제 버프됐다 그래가지고 전성기 인수염, 12위가 신상으로 되어있네. 영레일리나 페로리가 5왕루피 잡아야 해? 그럼 페로리가 이거 0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페로리 로리로리 페로리. 내가 봤을 때 페로리 5성만 가도 장난 아닐 것 같은데? 5왕이 좀 내려가도 됩니다. 야, 근데 원카가 계속 1등이라고? 루피 궁극기가 회피가 쉬워서 은근히 할만해요. 그래, 거기 그리 밀지만 않으면 페로스페로가 4위. 이거 오늘의 화제는 이 페로스페로가 몇 위로 들어갑니다. 빠진 애들은 누구니? 그냥 탑페노로에서 좀 날려볼까? 페노로에서 좀 날려봅시다. 떠버리면 끝. 1호 1등이 페로리 아니야, 이 정도. 페로리로 잡으면 용카 잡을 때가 많아서 5위로 가야 된다고? 오왕루피보단 지금 원카라는 여론인데? 원수? 아카인. 내가 오늘 지금 하고 왔지만 이 페로리의 위력은 정말 대단하다. 같은 레벨이면 오왕루피 때렸던데. 오왕루피. 오왕루피. 루피라고 하니까 좀 귀엽지 않냐? 페로리가, 페로리가 내가 봤을 때 이거 희각인데? 원카 현물이. 아, 이건. 페로스페로. 페로스페로가 희가 아닌데 2위 잡고. 너네들이, 내가 일단 매길 테니까 너네들이 반박해도 알았지? 너희들의 반박을 오늘 받을게. 여러분들의 반박 받겠습니다. 반박 받아요. 그래, 페로스페로가 내가 봐도 2등인 것 같아. 골드로저보다 오왕루피가 좀 센 것 같고. 야마토냐, 골드로저냐. 이거는 너희들이 판단해줘. 아, 뭐야? 용카이도의 코즈키 오뎅, 영도피 습격키드 2조. 여기서 넣어야 되는데, 영희의 구빅맘이랑 후지토라 넣어주세요. 이거 얘네들 저것 때문에 그렇지. 핵 때문에. 핵 관련 이슈는 제외. 이슈는 제외. 아직까진 골드로저다. 그래도 역시 로저가 있어요. 옛날에 카무사리를 넣어줬잖아. 용카이도보는 야마토가 나은 것 같아. 네? 신상 넣으라고? 상대팀의 구빅맘이랑 후시토라 있으면 절망감 느껴집니다. 아, 이게 S로 가기가 무섭다니까. 핵유자들이 있어가지고. 8, 9. 이제 검수랑 신창 이런 애들은 들어오지도 못해. 공복 빅맘도 마찬가지지. 야마토로 로저 잘 잡아요. 그래요? 이 페로스페로의 힘은 위대하다. 힘은 위대하다. 명암도 위대하다. 베리어를 쳐서 접근을 못하게 한다. 불가 붙여버린다. 극혐. 해크 불피로 박네. 이게 사탕 때문에 문제야. 아이, 형님. 그 빅맘이 있으면 포기하면 돼요. 2조는 빼는 것이 어떨까요? 그치? 2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굳어지면 못 나온다. 굳어지면 답이 없다. 뒤에서 원카가 쳐주면 끝. 같은 팀 원카가 쳐주면 끝. 백골. 그 자리에 신샹을 가야 된다고? 신샹 버프 탔니? 영레일리? 지금 볼게요. 기드 신샹 이수 탓해요. 신샹 드디어 좀 버프 좀 탔구나. 저 60 페로스페로로 아까 100풀피 잡았어요. 황민준자 민준이 반가워요. 영레일리 잘 쓰면 엄청 좋은데. 영레일리. 영레일리가 근데 말하는 사람 잘 쓰는데 조금 이렇게 나같은 이제 쩝쩝이들은 잘 못 써요. 어려워요. 신샹 꽝이요. 근데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에서 공감하니? 여기까지는? 1위부터 7위까지는 공감하니? 페로리는 순위가 헷갈린다. 1위 원카, 2위 페로스페로, 3위 오왕루피, 4위 골드로저, 5위 야마토, 6위 용카이도, 7위 코스키 어데. 야마토 은근 좋음. 야마토 개꿀띠 잘 알고 있죠? 카이도를 내려야 된다. 오뎅까지는 맞다. 셉키보단 영레일리가 낫다. 영레일리를 그럼 10위에 인을 시키고, 10위에 인을 시키는, 아까 영루피도 괜찮더라고. 2조냐 영레일리 할 때는 영레일리가 전성기 레일리. 영도피가 더 올라가야 된다고? 골드 로저와 깡패 아님? 네, 보고 계신 여러분들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골드 로저가 깡패 아님? 골드 로저 오왕루피가 은근히 물몸이다. 12에 2조가요? 샹크스인가요? 2조인가요? 샹크스 일단 넣어볼게요. 2조가요 지금 쓸만하구나. 2조 3조 4조 부자야. 죄송.
이제 은근히 짜증 나서. 네, 여러분들 여기서 참고해야 될 점은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페로스 페로의 힘은 굉장히 위대하다. 명암도 위대하고 베리어 치면 접근이 안 되고 무엇보다 명암이어도 자, 굳어지면 답이 없어요. 왜냐면 기간이 이제 시간이 엄청 오래 가서 생각보다 굳어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뒤에서 가테딩 원카가 때려주면 개꿀 끝나는 거예요. 5화는 신이 내려준 선물. 이제 니카루피 나오면 나가리, 니카루피 나오면 나가리 개꿀. 자, 골드로서 4위 야마토, 용카이도우, 보스키 오뎅. 아, 용카이도우는 근데 맵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좀 애매해. 저건 초패 사이에도 상위권에 있대. 새로 스캔디 굳는 거 울트 쓰면 면역 가능해요. 새로 스킬 풀도 굉장히 빨라요. 야, 이거 답이 없어. 스킬 풀까지 봐. 스킬 풀도 굉장히 빠름. 개꿀. 야, 페로스 페로 진짜 대단하네. 내가 이거 특집으로 만들어야겠어. 페로스 페로, 진정한 페로스 페로의 심층 분석을 이거 원바로를 위해서, 이거 원바로 이거 유튜버로서 요거는 이제 만들어야겠어. 특집으로다가 하이도 샹이 잡아요. 요게 맞는 것 같은데 신샹이 들어간다고? 영도피 2도 요정도 될 것 같죠 여러분? 스킬꿀이 빨라서 문제. 골드로저가 들어서 행운을 빈대요. 행운을 빌기는 이미 나가리였는걸요? 뽑기에서 실패했어요. 진샹 아웃. 페로스 뽑아서 영상 보내드릴게요. 야, 내거 오늘 영상을 써도 내가 봤을 때 사이즈 나와요. 야, 여러분 오늘 주목해야 될 점은 페로스 페로가 그냥 거중이 떠중인 줄 알았더니 아주 위대한 친구였다. 명암도 위대하고 명암으로 백플피 원수 아카인으로 잡는다고 해요. 자, 요게 요거야 요거. 사탕으로 굳어버리면 답이 없다. 뒤에서 같은 팀 원카가 쳐주면 끝! 개뿔. 스킬풀까지 빨라서 답이 없어요. 신샹은 놓아줍시다. 자, 여러분 신샹은 이제 놓아줘야 됩니다. 지금 많이 봤잖아요. 원피스 필름 레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네? 그걸 보면 돼요. 자, 여러분 S리그에서 지금 핵이 파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후지토라와 구 빅맘을 조심하세요. 예? 울티가 없는 게 좀 불편하네요. 울티 없는 게 좀 불편하시면요, 네이버에서 울티 검색하시고 사진으로 많이 보세요. 개꿀. 자, 여러분들 오랜만에 방송을 했더니 벌써 9시가 됐네요. 나는 아직 저녁도 먹기 전이기 때문에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페로스 페로 망설이지 말고 뽑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이거는 작동하고 만든 것 같아요. 원바로처럼 사실은 원작의 그런 뭐랄까 전투력을 이렇게 뭔가 반영하지 않은 캐릭 이런 게임이 없죠.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저번에 실망한 거 보면은 정확하게 원피스에서 누가 강자인가 정확하게 그 티어표로 내가 딱딱딱 나눠놨으니까 그거랑 요거랑 매칭해서 딱 보면은 참 개꿀이다 라는 거 여러분 참고로 하시고 럭키 형 방송 참 재밌어요. 감사링 감사링.